자, 신석구 차장. 이제 대통령 귀국하고 있고, 일단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 동맹의 그 공동 대응 의지를 다진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마자 이것이 미국과 한국 우리 저 대통령들에게 바로 고지가 됐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해서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일정을 좀더 보고 오늘 자정 가까이 귀국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급히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마친 다음에 네. 바로 귀국길에 올라서 이 방송이 끝난 바로 직후인 7시 넘어서 네. 성남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이렇게 네, 예정이 되어 일단 한 있습니다. 4시간 정도 일정을 당긴다고 좀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국회 상황 보니까요. 자, 일단 2시에는 정보위원회가 열렸고요. 3시에 외교통상위원회, 그리고 4시에 국방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특히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까지 직접 참석했는데요. 일단 그 회의 이후에 브리핑 내용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징후 포착은 충분히 있었는데 딱 9월 9일 9시에 한다 그거는 몰랐더라도 징후는 충분히 포착이 되었었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있었고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탑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또 무기화하는 것은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1, 2년 내뭐 이렇게 된다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정보 당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무기화할 수 있다. 후쿠시마에서 터진 게 12.2km 정도 되거든요. 거의 뭐 근접했다고 볼수 있죠. 후쿠시마의 위력은. 히로시마의 위력과 비교했군요. 10km가 넘어섰다는 점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히로시마 위력과 비교했죠. 그렇죠. 킬로톤인데 아까 네. 킬로그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저걸 보면서 되게 답답한 게요. 우리 그 천안함 때도 그렇고 연평도 때도 그랬는데 꼭 장관을 불러서 또 합참의장을 불러서 국회가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대통령도 없고 하니까 국정원장이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지휘소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왜 국회가 부릅니까? 그러면 저기 장관이 가시면 일단 면피용 발언부터 할 거고 그걸 놓고 이제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만나고 온 우리 정사와 부사가 선조 앞에서 다른 이야기 하듯이 저런 네. 보고가 나서 또 우리끼리 갑론을박하고 싸우는데 정치 저 시스템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따로 둡니다. 네. 그래서 그 걔네 CIA 국장하고 부국장은 자기 일에 전념하고 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브리핑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 저 바쁜 사람들을 국회에 와서 보고하고 또 개인 또 따로 대통령하고 보고 안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대책만 마련하지 액션이 못 나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갈 겁니까? 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뉴스탑10에서 저희가 이제 패널들과 나눌 그 옵션에 대해서도 선택지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논의를 하고 있었겠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국회가 소집을 하니까 모든 장관들의 일정을 중단하고 국회로 왔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강원도로 가는 차를 돌려서 국회로 왔다는군요. 홍영표 장관을 설명도 소개해드립니다. 금년 4차와 5차 핵실험 때 북한은 공교롭게도 대화 제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랬죠? 이런 대화 제의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면 또 이런 핵실험도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북한의 태도라는 것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진행시키겠다 이런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지금 어떤 그 북한의 그런 핵 고도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할 경우에 북한의 핵 고도화를 위한 명분과 시간만 줄 우려가 크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정향석 의원. 북한과 대화 제의했던 거 잡았으면 가능한 것 아니냐. 통일부 장관은 아니다.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군요. 아마 북한의 대남 네. 전략 전술 그리고 대외 전략 전술을 잘 이제 몰라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이 아주 고질적인 그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도발을 하기 전에 반드시 대화 제의를 하죠. 그래놓고 대화 제의를 해서 남측이 수성거리는 그런 상황에 뒤통수를 때립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행위에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같은 논리입니다. 대화하자 그랬는데 안 하니까 우리가 도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명분으로 삼기도 하고요. 네. 그런 똑같은 대화한 다음에 도발하는 그런 행태가 이번에도 나타난 거죠. 네.
자, 일단 우리는 뭐 국방위에서 얘기한 논의 이제 앞으로 곧 소개가 되겠습니다만 결국 대체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의 핵실험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해왔는데 이제는 방법이 필요한데 일단 어쩌면 킬체인이라는 대응 수단 어쩌면 먼저 행동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계속 모아지는 것 같네요. 예, 그 오늘도 지금 합참 전략본부장이 발표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저렇게 되면은 먼저 우리도 북한 김정은을 포함한 지도부를 전략 타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황주 미사일 기지 이런 거 보이는데요. 황주 네. 은열 신오리 등 적 네.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타격을 해야 되겠다. 네. 현재 저거는 우리 이제 KMD하고 사드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높은 50km 이상에서는 LSM으로 요격을 하려고 하고 네.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탐색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네. 40km 이하에는 앞에 보면 MSM으로 천궁이라는 건데 네. 그 MSM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네. 아직 도입은 안 했지만 들어오면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40km에서 150km까지 네. 그다음에 이제 40km 이하는 그 패트리어트 3로 우리가 요격을 하는 KMD 플러스 사드로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구축하고 네. 그다음에는 저희 이제 그린파인이나 레이더로 해서 킬체인이라 그래서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북한이 다섯 번째 핵실험을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드를 도입하겠다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혹시 이거 앞당기거나 그래야 될 필요가 없겠습니까? 어떨까요? 앞당기는 게 현명한 거죠. 네. 왜 불안을 내년 말까지 껴안고 갑니까? 그거는 네. 가능하다면 빨리 가는 게 좋고요. 지금 저걸 항상 보면서 네. 지금 우리 킬체인, 우리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 이거 결정할 수 있겠어요? 선제 공격을? 네. 이게 이스라엘 같았으면은 네.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다섯 번 핵실험 하도록, 더군다나 네.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중에 두 번, 재임 되기 직전에 한번 해서 네. 세 번의 핵실험을 허용하는데, 네. 이거는 굉장히 박 대통령을 무시켜본 조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도 계속 밀려나갈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내년 국내 정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상당히 저는 큰 위기가 왔는데, 네. 여기서 대통령이 자기 통수 대권인 전쟁 결심권을 결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다 걸 겁니다. 이거를 역대 대통령이 다 피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폭탄 돌리기 하다 쓴 건데 네. 지금 그 이 전쟁 결심권을 할 수 있느냐 없냐 이 문제에 못닥치면 되게 약해집니다. 바로 YS가 굴복한 적이 있거든요. 북한이 노린 게 바로 저걸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이제 5차 핵실험을 통해서 아니 이러니까 사드를 진작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쪽에서는 그것 봐라 중국이 안 막으니까 계속 핵실험한다 그러니 사드 이참에 포기하고 중국한테 북한을 설득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 또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드 얘기 안 나오기 전에도 네. 중국이 말렸을 때도 네 차례 핵실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고요. 네. 어제 우리도 방송했지만 패트리어트 오키나와에서 한국에 배치하는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시기로 사드도 금방 하와이에서 아니면 이 본토에서 네. 하루 반이면 바로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훈련, 긴급전개 훈련이라도 해가지고 빨리 배치해야 됩니다. 지금 저 진행자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가 네. 지금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제어하기 위해서 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통해 갖고 계속 한중 간의 군사 한라인 구축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네. 3대 대통령 색깔이 다른데도. 그런데 작년에 드디어 합의를 봐서 개통을 했는데 12월 30일인가 31일날 우리 국방부 장관하고 중국 국방부 부장이 통화를 했는데 네. 불과 일주일이 안 돼 핵실험했습니다. 그 전화를 박 대통령이 1월 6, 7, 8, 9, 10, 10일 다 걸었을 때 시진핑 안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간 건데 중국을 통해서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저런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무책임해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는 2시, 3시, 4시 장관들 소환해서 계속 회의도 나눴습니다만 자 12시에는 이제 새누리당 자체적으로도 비상대책회의를 좀 열었습니다. 비상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저희가 영상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널A 정치부의 고성호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요. 당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가 이런 엄중한 시점에 좀 밝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고성호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며 기자 간담회를 자처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신납니다. 솔직히 정치 문화를 바꿔갈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의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긴급안보대책회의가 열리기 바로 직전 이 대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진석 원내대표의 어깨를 붙잡고 큰 소리로 웃습니다.
지난달 24일 정 원내대표가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을 예언했다고 하자 이 대표가 군 당국자들 앞에서 느닷없이 큰 소리로 웃은 겁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정색을 했고 이 대표는 부랴부랴 자리를 떠났습니다. 곧바로 표정을 가다듬고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마련을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성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네, 무슨 지금 고위원회 참석해서 즐겁게 보내신 것 같은데 저는 저것이 네. 저 두 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냐면 북한 핵실험, 북한 핵개발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네. 북한이 계속 다섯 번째 핵실험을 하고 계속 미사일을 쏴대니까 일상화된 거고요. 네. 그것의 위험성을 이제 체감하는 게 무뎌진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북한이 첫 번째와 똑같은 핵실험을 다섯 번 한 게 아닙니다. 할 때마다 질적으로 굉장히 고도화돼 있고요. 네. 지금은 한 번의 핵실험은 제일 처음 한 핵실험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보에 말이죠.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부터 저렇게 안이한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안이한 것은 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 다섯 번 핵실험을 했다는 건 네. 이제 더 이상 핵실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파키스탄 같은 전례 보면은 다섯 번 정도 하면은 이제는 완전히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저 신 차장님 좋은 말씀 하시는데 네. 이건 안보 불감증이 큰일입니다. 모든 핵미사일이 날라오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네.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이 이제 뭐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을 때 북폭을 하자는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걸 YS가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네. 그때 또 그분이 결정한 게 뭔가 하면 핵 문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이 해라 그래서 그 유명한 강갈래 추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이게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 YS가 뭐라고 변명했는가 하면 전쟁 나면 우리 국민이 많이 죽으니까 피했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그 시절에 북한은 핵무기 없었어요. 네. 완전히 속았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핵 문제를 미국에 위임하니까 갈루치가 그래? 왜 위임하냐 물으니까 북한이 에너지가 없어 그렇다. 그래서 심포에 원자를 주어주자 해서 그렇게 해도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 에너지 문제만 해결되면 북한이 핵 안 할 줄 알았죠?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2002년도에 네. 다시 2차 핵 위기 나오면서 심포도 멈춰지고 했는데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YS의 대실패입니다. 네. 그 대실패를 DJ가 정상회담에서 또 실패했고 네. 노가 또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MB 같은 경우도 천안함 연평도를 막고도 계속 피해 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네 대통령을 지나고 지금까지 왔는데, 자, 이 위기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미국이 독일을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폰 브라운 박사라고 V2 로켓 만든 사람을 잡아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공장은 다 뜯어가는 건 소련군이 뜯어갑니다. 그래서 네. 양쪽에서 서로 이제 로켓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먼저 성공한 게 소련이었습니다. 네. 스푸트니크를 쏴갖고 이게 위성이 지구를 뺑 돌 때 미국에서 패닉이 걸렸어요. 네. 스푸트니크 쇼크를 받았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이 누군가요? 그분이 절대로 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1970년대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해서 아폴로가 69년도에 달나를 가는 겁니다. 케네디가 이제 우주 개발 그렇죠. 계획을 선천. 맞습니다. 아폴로 계획이 가는 거죠. 그 앞에 이제 몇 개 네. 제미니 계획이 있었고 하는 건데. 바로 지금 이게 스푸트니크 쇼크랑 똑같은데 박 대통령이 오셔서 무슨 결정을 하실지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여당 대표까지도 연작 처당을 하고 있거든요.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런 걸 완전히 바꾼 판가리를 하셔야만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YS부터 계속 문제가 미국이 알아서 하겠지 미국이 근데 미국이 왜 알아서 합니까? 지금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안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대통령의 통수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4명, 5명의 대통령이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피해왔는데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왔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러시아의 로켓 발사, 우주 인공위성 발사 때문에 미국이 받았던 충격, 벌써 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린 과연 그런 충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여당 대표, 원내대표의 저 웃음 속에 우리 사회가 뭔가 느슨하게 나사가 풀려있다는 것을 아주 반증해지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압박하고 뭔가를 바꿔내야 될 텐데요. 그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논의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 순위 확인합니다.